착석 해봅시다. 노래 좋고. 우리가 깬 게 새로운 보금자리죠. 그 다음이 방주. 노래가 너무 좋아. 우리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최고의 두뇌로서 끝없는 겨울에서 귀중한 종자와 식물 표본들을 아 그래서 방주구나. 최하급곰님 1결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종자 보관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요? 시장으로서의 또 과몰입을 해야겠구만. 우리는 전 세계에서 모은 식물들의 씨앗과 묘목이라는 귀중한 보물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선택받았습니다. 모든 작물은 얼지 않도록 종자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겨울이 끝날 때까지 저 소중한 건물들을 보호할 도시를 세워야만 합니다. 뭔가 엄청난 사명을 띄고 왔네. 그러려면 자동기계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오토마톤. 우리는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살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아, 벌써부터 눈에 그려진다. 종자냐 인간이냐. 또 그런 선택지가 나오겠네. 종자를 살려서 수많은 인간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자를 죽이더라도 몇 명의 인간들을 살리시겠습니까? 아, 벌써부터 추워진다. 갑니다. 공장 설계도. 우리는 발전기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종자들을 이 종자 보관소인가 봐요, 여기가.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악천후와 관계없이 도시가 자동으로 관리되도록 자동기계를 배치해야 했지만 공장 설계도를 실은 차량이 눈보라에 휩쓸려 왜 실종되냐. 아, 그러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열기구를 건설하고 정찰대를 먼저 보내야 된다고 하네. 야,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 자, 일단 멈춰놓고 상황 파악을 합시다. 저번 때처럼 다 까먹었는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 플레이라. 그러면 여기에 종자 보관소 온도를 이렇게 보는 거였나? 아직까지는 살만하고. 그때 온도를 보는 게 여기였죠. 4일 뒤면은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종자 보관소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보입니다. 타쿠르님 1개월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도면은 거의 뭐 난방 수준이지. 엄청나게 따뜻하지. 그리고 북쪽에는 목재 상자 두 개, 목재 상자 세 개가 있고 고철 잔해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석탄, 목재와 석탄. 여기에는 얼어붙은 나무. 그러면 일단은 법률서에 어쩌겠어. 내가 알고 있는 초반에 좋은 법률은 이거밖에 없는 걸. 일단 먹고 살아야지. Hear me, hear me. 자, 비상근무 다들 어려울 때니까 46분이 계시거든요. 팩토리얼님 3만원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라는 것인가. 너무 고맙습니다. 팩토리얼님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근데 왜 다 지식인들밖에 없네요? 기술자, 노동자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거스트 윅스님 모두 기술자야. 그리고 45명인데 이 자동기기에도 하나가 활용 가능하네. 그럼 머리를 좀 써봅시다. 우리가 그 처음에 지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 수십소 요거를 맨 처음에 지었잖아요. 여기도 지을 수 있고 여기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도 지을 수 있네요. 몇 개는 좀 포기를 해야겠어요. 초반에는 미안한데 이 정도면은 난방 수준이니까 멀리 있는 거를 지금 기술자로 멀리 있는 거를 캐게 하고 나중에 저기 수집소 같은 경우엔 여기 하나랑 이렇게 지읍시다.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석탄 더미에다가 요 오토마톤을 돌리게 해요. 그러면 총 15명 정도가 남죠. 지금 목재 캐게 했으니까 철도 한 10명 정도 캐게, 나머지 목재 이렇게 갑시다. 아 그러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확인이 가능하네. 그리고 집이 하나당 10명을 수용할 수 있었나? 그쵸, 10목재. 일단 어쩔 수 없어, 집이 없어야겠어. 미안합니다. 자, 이 종자보관소가 얼어붙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모든 묘목과 대다수의 열대식물 종자들은 추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추움 이하로 떨어지면 귀중한 종자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을 것이다. 요게 얼어붙으면 게임 못 보겠네요. 연구소도 중요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셈인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교대 근무를 했으면 좋겠군. 미안합니다. 당신들은 오랫동안 교대 근무를 처음엔 어쩔 수가 없어. 천막에 집은 근데 대신 지어줍시다. 어디에 지어주냐면 제1지구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 곳은 우리가 제가 먼저 지어주도록 할게요. 50명이니까 여백 없게 빽빽하게. 이게 근무 시간이 6시였나요? 4시까지였나요? 으아, 이거 솟구치는 거 봐. 이게 불만이야. 거의 뭐 하늘 집 지어줘! 이러고 빨간색이 이렇게 솟구치네. 그런 다음에 자원에 관련해서 수집소도, 이게 끝나면은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나면은 바로 저거 집을 지으러 오는 그런 구조였죠. 여기와 좀 한 칸 더 여기. 야, 그래도 이게 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데, 처음에 플레이를 어느 정도 했다고 짬밥이 좀 는 게 보이죠? 처음에는 되게 허둥지둥했잖아, 첫 시장님으로서의 플레이. 지금은 어느 정도 짬밥이 좀 생겼습니다, 확실히. 오, 깜짝이야. 발전기. 튜토리얼이 아직도 남아있네? 팩토리얼이. 야, 오늘 이렇게 후원을 크게 크게 해주시는 분들이 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팩토리얼님, 문화상품권으로 제가 드렸는데도 역으로 이렇게 다시 후원을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방송을 통해서 행복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토리얼님. 1지구 때 탄핵은 안 당했지. 발전기가 꺼졌습니다. 저녁이라도 켜두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다가 얼어 죽지 않을지 걱정할 것입니다. 물론이다래. 끄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물론이다라는 선택지밖에 없네. 지금 후원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어? 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오토마톤 충전하려면, 그래 맞아, 이걸 발전기를 켜둬야 얘가 충전을 하러 오는구나. 잠깐만, 멈춰놓고 연료 충전 불가 이렇게 떠있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를 이렇게 가동을 하면은 온다. 힝. 얘는 신기한 게 지가 집에 갈 정도의 그런 연료는 남겨두고 있나 보네요. 힝. 밥 먹으러 간다, 오토마톤. 그리고 짓고 있나요? 짓고 있네요. 여기서는 빼고요, 10명을 여기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 이렇게 채워두고, 여기 지어지면은 여기도 뺍시다. 이 수집소에서 어차피 다 되니까. 그럼 5명 여유. 여기도 5명을 빼자. 여기가 먼저 돼야겠다. 왜냐면 저기가 더 머니까. 여기도 뺍니다. 총 10개 지어줘라. 헛. 여기 10명을 넣어. 큐.
골드네? 아주 좋아. 금색이란 말이지. 냠냠냠냠냠냠. 다시 얼른 석탄 캐러가. 석탄을 너밖에 지금 안 캐고 있나? 그쵸? 수집소에 있는 사람들이랑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녀석아. 그러면 이거 낮에는 발전기를 좀 꺼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석탄을 좀 아끼는 플레이를 하려면은. 자, 법률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까 진료소를 좀 지어야겠는데 진료소는 여기에 지어주도록 합시다. 밥도 먹어야겠죠? 밥은 딱 여기에 지어주면 되겠네. 붙여서 지을까요? 붙여서 지읍시다. 그리고 제가 진짜 첫 지구를 플레이하면서 중요한 걸 느꼈는데 이과를 처음에 하나만 지은 거 우리 기억나시죠? 두 개 지을게요. 대학 두 개 짓고 시작할게요. 과학이 미래다. 이러면은 자유시간 끝나고. 잠깐만 꺼져 이제. 아껴놔. 일자리 창출을 좀 해야겠어요. 이거를 다 꺼야 요거를 지으려나? 그 다음 나갈 때 10분 정도가? 짓는다. 이과가 미래다. 야근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눈보라에 휩쓸렸대잖아요. 그 공장 거시기가. 전 열기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무 10개가 채워지면. 여기도 야근해. 이게 효과가 열기구. 그 다음에는 어디 보자. 다 들어갔죠? 다섯 명. 나무가 많이 부족하네요 현재. 그러면 요 오토마톤을 나무를 캐게 합시다. 석탄은 어차피 수집소에서 같이 캐고 있잖아요. 달려가 이 녀석아. 네가 나무를 캐고 그리고 여기를 좀 빼서 밥 한 명, 셰프 한 명, 우리 그리고 진료소에 한 분. 그러면 요분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야근은 기본이야. 비상근무도 한번 써야 되나? 자, 레스토랑 오픈했고 연료 충전하러 가는 중. 얼른 와라. 이렇게 충전하는구나. 엄청난 인공지능이다. 다시 올라가라. 이거는 풀버전으로 마찬가지로 1화와 마찬가지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를 빼고. 열기구 완료. 빠르다. 이게 확실히 전에 그 한 개 했을 때랑 연구소가 두 개 했을 때랑은 차이가 크네. 수집 속도 향상. 지금 온도가 언제 떨어진다 그러지? 좀 있으면 떨어지죠. 난방기를 갈게요. 그래서 난방을 다 할 수 있게. 저번에 보니까 난방기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천천히 가시오. 그리고 열쇠분을 다 모아놔. 그러면은 이제는 그 열기구가 만들어졌으니까 다섯 분을 빼서 헛 아무데나 지어도 됐지 이거? 헛 달려가라. 한 분이 낫질 않네. 한 분 더 해야 되려나? 하나를 더 빼자. 저분이 낫지를 않으셔. 이게 지금 하면서 느낀 건데
인구가 얻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 그럼 엄청나게 큰 손해가 아무도 못 돌아가시게 해야 돼. 다 살려야 돼. 1티어를 뚫는다?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요. 1지구처럼 빠르게 저 두 분을 돌립시다. 음료수 얼마 안 남았고, 자 여기는 진료사 한 분 정도. 연구소 다 돌아가고 있나? 다 돌아가고 있구만. 그 다음에는 숲 셰프 잠시 멈춰 수프를 만들려고. 열기구 건설됨. 우리는 장님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초반에는 다 같이 살아야지. 잠시 멈춰두고. 아 자원이 없네. 목재가 부족하네. 대장님 활동 중인 열기구가 없는디? 컷신인가? 아무튼 그런 거, 아무튼 열기구에서 폭풍이 남쪽에서 접근하는 게 뚜렷이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폭풍이 아직 멀리 있기는 하지만 폭풍이 오기 전에 종자보관소의 난방에 필요한 기반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태풍을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았다. AI가 온수드네. 녀석이. 알았다. 일단은 빠르게 저걸 해라고 하고. 40이었죠? 자 멈춰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훗 가라. 좋아. 폭풍 위치를 볼 수도 있나? 일단 공장 설계도 찾기. 온도는 하나 정도 1일 있다 떨어지니까 돌라 가라. 맞아 이거 정찰대가 돌아가시는 일도 발생하더라고. 이거 아 나무가 다 부족하다. 오토마톤 일단 나무를 캐게 하고 나무 10개 15목재? 5철 부금 되게 좋죠. 부금이 비장합니다. 대학교 하나 더 짓자. 이거 보니까 대학이 미래예요 지금. 대학교 하나 더 짓고. 충전하고 있니? 오 좋아 좋아. 그 다음 요거는 살짝 끄죠. 충전 한번 했으면은. 석탄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여기 또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석탄을 좀 아껴. 아 얘가 지금 다 캤구나 여기. 너 그럼 여기 캐라. 그러면 사람이 좀 남으니까 야근해. 두 분 아프신 거는 진료소 한 분 더. 대학교 하나 더. 4대학교 좋아 좋아 좋아. 대학교 4개. 연구가 미래다. 400억을 할게요. 어 난방이 멈추고 발전기가 꺼졌습니다. 좋아요. 이러면은 빠르다 빨라 빨라. 5명 5명.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건가? 오! 증기심 철 고장난 자동기계 공장 폐허. 여기 고장난 자동기계가 있다는 건가? 일로와. 너 이 녀석. 너 이 녀석 원리 아저씨가 간다.
자, 법률은 극약 처방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중환자분이 그 나타나실 수도 있으니까. 나 극약 처방. 이거는 안 지어지나? 노동자분들 기다리는 중. 10분에 5분. 와, 인구가 저 고장난 자동기기가 얼른 와야지 뭐 어떻게 효율이 좀 돌아가겠네. 자, 잠깐 5분을 빼고 추가로. 아,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어, 요게 다 만들어져야 그럼 넣어놓고 5분 1분 2분 1분. 석탄을 좀 캐고 있으라 할까요? 밤이다. 됐다. 빼고 요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름식이기 때문에. 어, 이건 지으라고 하고 3명 그러면 이걸 빼죠. 헛! 일로 가셔라. 아, 뭔가 뿌듯해. 왠지 모르겠지만 제 1지구 때와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아, 뭔가 뿌듯해 지금. 어떻게든 살리겠어. 1지구 때 너무 아픈 거를 많이 봐서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 그 다음은 지금 철이 없거든요? 철 어떡하지? 고철이 캘 수 있는 데가 있나? 아, 있구나. 철광석 광맥. 그러면 일단 요거를 지를게요. 연구속도 빠르지 지금, 그죠? 자, 여기는 5분 야근에 발전기가 꺼졌습니다. 저녁이라도 켜두지 않으면. 아, 이거 오토마톤. 아, 연료 충전해야 되는구나. 뀨. 이거 연료 충전해야 되면 나한테 띠딕 띠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게임 소리로 알람을 좀 해두면 안 되나? 맨날 이거를 왔다 갔다 하기에도 좀 거시기하긴 한데. 자, 지사장에 밥 먹어라 이 녀석아. 하루 뒤면을 조금 있으면 이제 온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 10분. 좋아. 여기가 석탄이랑 목재니까 여기를 좀 많이 캐는 게 좋긴 좋아요. 야, 이거 석탄 어떡하냐. 석탄이 또 오토마톤을 저기에 가져가야 될 수도 있겠네. 여기 다 캤다 거의. 지나가라. 어, 여기 다 캔 다음에 오토마톤을 이쪽으로 보냅시다. 뇸뇸뇸뇸뇸뇸. 목재 상자가 고갈되었습니다. 어? 어떻게 캤누? 너 어, 여기 가지도 않았는데 이 녀석이. 6차 산업혁명 정도인데 이게? 잠시 껐다가. 아, 뭐 이렇게 뜨뜻해. 이 연구원분들이 아주 뜨뜻하게 일하시고 있는구만. 야, 오히려 여기 천막에서 안 주무시고 연구소에서 주무시겠다. 뜨뜻하시네. 자, 왔다. 이 자동기계는 고장난 채로 버려져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판에서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발견한 지역은 사라진 드레드노트 산중턱의 동굴. 알아서 가고. 이 정찰대가 아, 이쪽을 가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합시다. 1일 11시간 걸리네요. 좋아.
폭탄은 지금 이 오토마톤이 캐고 있으니까 뀨뀨뀨뀨뀨 잠시 끌까요? 가동 중지됐죠. 노동 중. 불만이 설설 늘어나긴 한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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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이구, 이거 괜찮나?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본데. 근데 아무것도 안 뜨는 거 보니까. 어, 종자가 뭐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종자가? 아, 쌀 사람까진 괜찮아요. 어, 괜찮나 보네. 그러면은 여긴 그놈의 른든파 없어서 다행이다. 그놈의 른든파. 그 다음에는 과잉 의료시설에서 추가 배식을 통해 회복 속도를 증가시킨다. 의료시설의 수용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난다. 요렇게 하면은 지금 어차피 인구가 우리가 없으니까 회복 속도 증가시키는 것도 좋겠죠? 요양원보다는? 그치? 추가 배식합니다. 사람이 미래다. 인도적인 법령이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이 좀 어렵지 않으려나? 하... 이렇게나 저를 생각해주는 모리스 커티스님도. 아, 저를 이렇게 생각해줄 줄은 몰랐네. 인도적인 차원을 따지는 분들이 있네. 아, 밥이 없다 근데. 그러네. 야, 우리 밥이 없네요. 제철소 연구 완료됐습니다. 제철소 됐으면은 목재도 거의 다 떨어져가고 석탄 시추기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석탄 채굴, 광산, 딴 거 볼까요? 수집 속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집 속도, 일단 수집 속도부터 빠르게 다 캐고. 청공기도 할 게 많다. 아우, 할 게 많아. 할 게. 연구 속도 봐. 와. 이게 뭐야? 연구 속도 이제 봤네. 다 됐어. 다 됐어요. 잠깐만. 나무가 87개. 석탄이 242개. 이게 얼마나 남았죠? 159개. 아직까지 그럼 괜찮아. 청공기부터 합시다. 청공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71개 있죠. 이건 아직 쌀 사람. 500억? 연구소 하나 더 지으면은 시민들한테 뭐라 그러나? 우리 시장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연구소를 이렇게. 아, 포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트위치가 전체적으로 아프대요. 500억은 저 오토마톤 오면 갑시다. 오 엔지니어링 베이는. 그리고 제철소 1일 후에 오토마톤 오니까 여기에 좀 넣으면 되겠죠? 발전기 꺼졌다. 너 충전해야 되니? 그렇구나. 돌려. 철, 석탄. 좋아요. 출발. 증기십니다. 획득 가능한 기술이 있다. 간다. 여기 있었네. 우리는 철제 기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불길한 소리를 들으며 크레바스 속으로 줄을 타고 내려갔다. 그래서 공장 설계도를 가까운 데 있었어요. 회수했습니다. 자, 와, 이거 바로 가져가야겠는데? 이거는 회수를 하고 지금 얘가 식량을 안 들고 있는데. 아, 돌아갑시다. 일단 한번은 일단 돌아가. 희망이 증가한다.
설계도를 가져 공장을 건설한 후 자동기계 보유량을 3대로 늘리십시오. 근데 내가 시장인데 누가 명령을 하는 건가? 왜? 아니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자동기계를 3개로 늘리라고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지? 비전이 있는 건가? 미안하네. 자, 종자보관소가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기온이 떨어지죠. 기온이 떨어지는데 바로 또 올라가는데? 누구야 도대체 나한테 명령하는 녀석이? 자, 청공기도 완료됨. 청공기를 바로 지으면은 문제가 뭐 없긴 한데, 나무 75개 청공기를 지은 다음에 가는 게 좋겠네요 확실히. 자, 석탄 채굴 해주고 청공기가 여기 있다. 도론. 그리고 이게 오면은 이젠 좀 돌려야겠어요. 엔지니어링 베이 하나 더 짓는 거는 무리였던 게 증기심을 사용했습니다. 청공기가 증기심 되는구나. 어차피 또 가져오니까. 엔지니어링 베이 하나는 좀 무리였던 게 지금 인구가 많이 부족하네. 청공기는 나무 캐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지금 목재가 다 떨어져 가잖아요. 그 나무를 캐는 역할을 하는 게 청공기입니다. 좋아, 청공기 지었고. 오토마토는 석탄 캐고 있나? 그쵸, 석탄 캐고 있죠. 17시간. 자, 여기도 제철소를 지어놨습니다. 일단 오토마톤 오면은 다시 인구를 좀 배분해 봅시다. 이거는 지금 캐는 게 맞는 것 같아. 단 야근 좀만 하고. 야근해. 여기도 야근해. 야근하고. 어쩔 수 없어.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들. 여기 연구소의 직원분들은 얼마나 지금 다들 야근하고 있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가끔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 궁금해져. 오늘도 살아남았군. 어서 일해라. 지금 그 나레이션으로 get going, time to work 막 이러는 그 작업반장 있잖아요. 가만 보면 제가 제일 꿀이야. 혼자 일 안 하고 get going. 이거만 목소리만 좋으면 작업반장이야. 아주 제일 일을 안 하는 땡보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골든이는 시장인가? 저긴 안가? 골든인 저기 보냅시다. 달려가라 골든아. 충전하고 윙. 석탄 채굴 완료. 여기 뚫을 수 있나요? 나무 75개 얻은 다음에 저기 뚫읍시다. 자원저장고, 청공기, 숙가마, 진료소, 온실. 온실 괜찮죠? 나름식. 근데 증기심이 벌써 없는데? 왜냐면 이 증기심을 쓰면은 그걸 안 돼. 그게 뭐냐면 로봇을 못 늘려요. 지금 몇 개 들고 오지? 4개 들고 오네? 그러네? 좋았다리. 감동. 안반층 메마른 공터. 달려가라. 그리고 석탄광산 슬슬. 석탄광산 356? 이렇게 얼마 남았죠? 339.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여. 정찰대가 쉬어달라고요? 그럴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쉬어도. 아니 좀 몸 좀 녹일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엄선된 기술자 10명으로 보냈기 때문에
야, 저 친구들은 쉴 수가 없어. 좀만 고생해야지. 아, 연구소 돌아가는 거 봐. 어, 뭔 일인가? 튜토리얼. 자동기계가 왔다. 왔구나. 오태식이. 우리 오태식이는 일단 여기서 일해라. 우리 오태식이는 여기서 일단 일하고, 총 인구가 이러면 철도 어느정도 채워주고. 어, 많은데요? 생각보다? 그죠? 석탄광산을 미리 지어놓을까? 다른게 뭐 있나 봅시다. 일단은 그거 지어야 돼요. 그 온실. 그렇지. 멈춰놓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누가 이렇게 크게 만들래, 온실. 내가 이렇게 크게 만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처음 보네. 이것도 가까워야지 따뜻해지겠죠, 아마? 어, 여기 딱 들어간다. 이거, 세상에 나. 아, 온실 아예 처음 지어봐요. 온실 여기 지어봅시다. 그리고 2티어 온 업그레이드. 온도 타요, 이것도? 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없애도 되겠구만. 자, 건설에 철거. 건물 철거. 그리고 도로 철거. 헛. 헛. 좋았다리. 이 온실을 하면은 바로 나 음식이 생기나요? 자, 생겼어요. 온실을 하니까 나 음식이 생겼습니다. 자원을 가져간다. 나 음식 43개, 목재 194개. 다시 와. 그러면 급해. 음식이 급하다. 87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음식이 급해. 자, 오시오. 야근하시고. 오늘은 렉이 좀 걸린답니다. 트위치가 문제인지, 아니면 또 상어가 케이블을 앙 하고 물었는지. 어제부터 앙 하고 문 거 보니까 환자 분류가 낫겠네. 왜냐면 아프면 이거 큰일 나거든.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면은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유튜브로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불만이 왜 이렇게 많아? 형편없는 식량 초과 근무가 6개, 논란이 되는 법령. 아프면은 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잘못 읽었나? 아, 환자가 많을 때 아프게 어떻게 안 하기만 하면 되겠네. 자, 아프지마. 두 분 빨리 나아라. 병원 쪽도 얼른 해야겠다. 어, 연구가 이거 약간, 이것도 지어야겠는데? 이거 지어야죠. 연구소 뒤에 지어줄까? 여기에 지읍시다. 왜냐면은 자원 저장고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니까. 추워진다. 이제는 켜야 돼. 됐나? 어, 됐다. 아, 이거 업그레이드도 해야겠네, 발전기. 아, 여기도 하나 더 있구나. 온실도 한번 껴. 어, 이거 방심해서는 안 되겠어요. 훅 가는데요? 훅 가, 이거. 중량이 최대치에 도달했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자, 멈춰놓고 잠시 숨 좀 돌렸나? 갔다 와. 점심은 전투식량을 챙겨줄 테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숨 좀 돌렸으면 갔다 오고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도 할 수 있고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따뜻해지긴 한다. 이 연구가 며칠 걸릴라나? 봐야겠다. 정찰태님 미안합니다. 잠깐만, 9시간 걸리네? 그죠? 9시간 빨리 갔다 와. 그러고 철이 좀 많네요. 저건 따로 챙겨줍시다. 계량 난방기도 좀 생각을 해둬야겠어요. 이따가 나머지는 이제 난방 위주로. 아, 공장 지어야지. 맞아, 공장은 하나만 있어주면 되겠지? 공장 요런데 이쁘겠다. 요런데 들어가라. 무슨 일인가? 대장님, 한 기술자가 오토마톤을... 너 이 녀석 잘 만났다. 저번에 1지구에서 너가 잘했나? 기억이 안 나네. 너... 근데... 너 이 녀석... 그래, 한 번 더 믿어보마. 미워도 다시 한 번 믿어봐야죠. 어디 한 번. 아, 쉬러 갔네. 그러면 놔두고 두 명 경량화 썰매 됐다. 계량형 난방기, 계량형 난방기 다음에는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를 좀 해봅시다. 9시간 걸리고. 아,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너무 연구가 빨리 돼갖고 넘나 넘나 좋네요. 두 명 두 명에 어디 하나 채워주려고 그랬는데. 온실 둘, 취사장, 진료실 좋고. 연구가 진짜 빠르네요. 이거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철을 늘려버립시다. 아, 근데 연구가 빠른 대신 야근을 안 시키면은 여기서 멈춰있어요. 이게 약간 좀 문제긴 해요. 야근하시고 일단은 다 들어와. 이 시간엔 문을 닫습니다. 열어라고 하면 큰일나겠지? 열어 뭐 닫아? 누구 맘대로. 내가 열라고 하면 여는 것이다. 그러면 큰일나겠지? 불만이 지금 워낙 높아가지고 화낼 것 같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497. 가까이 짓는다. 저 철을 늘리고 연복제를 늘립시다. 좋아요. 32. 석탄 그것도 좀 지어놔야겠네요. 일단 하나 예약을 해두고 백철, 백목재, 50석탄, 1증기심 이러면 석탄광산을... 잠깐만, 증기식 석탄광산인가? 그거 있잖아요. 아, 이 3티어구나. 요게 요거보다 좋은 점이 뭐였죠? 우리 그때 1지구에서 이걸 캤을 때 증기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오토마톤을 할 거면은... 아, 생산량이 많아요. 근데 기존의 석탄광산에서 요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자원이 뭐 덜 들어가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증기식 석탄광산을 바로 짓고... 아, 어차피 업그레이드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소집소 난방, 오케이. 석탄광산을 지읍시다.
곳 해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몇 군데는 야근 좀 하면 안 되나? 당직 좀 세우고 싶은데. 오, 누가 아프다. 아, 안 되겠다. 아, 당직 좀 세우려고 그랬는데 야근이 지금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야근 좀 줄이자. 온실도 야근을 줄이고. 공장은 야근해야 돼. 공장은 빼면 안 돼. 주차장 됐고. 지금 6시. 불만 줄어든다. 다행이다. 발전기 충력 업그레이드. 이러면은 내려도. 아, 이거 올리는 거구나. 왜 좋아지나 했네. 내리면 쌀쌀함. 됐어요. 내려. Get going. Time to earn your bread. 오케이. 쌀쌀함. 어서 오십시오. 노동자님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발전기 효율 업그레이드. 계량형 난방기. 또 추워질 거니까 일단 계량형으로 하나 해둡시다.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그렇게 되네. 정찰대가 안반층에 도착했습니다. 일지가 있어요. 여기서 쓸만한 것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들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죽는 거 아니지? 너희 그러면 안 돼. 정말. 야, 이거 죽으면 손해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살아날 수가 없어 우리가. 절대 죽는 거 아니야 정말. 만들고 있나? 만들고 있구만. 빨리 만들어봐. 하나 더 만들자. 오,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 하고 하나 더 만들어. 한시니까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이 한 분 아프신데 병원 지어주면은 저게 훨씬 더 좋아지겠죠? 뭐? 너 이 녀석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고장내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 하루만 딱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하나 더 나오니까 하나 더 해놓자. 그러면은 저기 공장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네, 이번 5명 계량형 난방기. 병원 좀 지어야겠는데 우리? 병원 진료소 업그레이드. 병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좋네. 병원을 갑시다. 하고 3티어 이후에 지금 2명. 여기가 안 돌아가는 이유는 한 명만 넣어놔도 되겠네요 여기는. 나름씩이 온실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한 명만 넣어두고 여기 빨리 캐라 그래. 저 아저씨 증기심 하나 먹었는데 이거 효율을 좋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 생각하면 안 되지 뭐. 자, 돌아가고 있다. 철, 석탄. 좋아. 석탄은 어려울 때 괜찮겠어요. 근데 이제 갈 곳이 별로 없네요. 아마 여기서 이제 퍼지겠죠? 같이 가러 갑시다. 증기심은 뭐, 증기심은 하나.
오토마토는 씨 지금 멈춘 게 일시간이 끝나서 그런가? 그러네. 오케이. 빼두고 철 여기 캐라 했는데? 안 캐고 있나? 잘 캐고 있는디? 그리고 여기 마저 다 캡시다. 두기장문 싸움이야. 나도 껴야지. 아 여기는 우리 미리 오 좋다. 다 들어가나? 아 하나가 안 들어가네. 아 온실을 여기다 지어가지고 진장할 이거 생각해뒀어야 되는데. 두기장문 그리고 병원. 병원도 증기심 드네. 하하. 그래도 있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그래. 병원도 증기심이 들어. 오케이. 크, 싸움이야. 결투 중인 사람. 싸우고 있다. 홀라 할로드 대 아 모리스 대 엘든님. 일단 안경 쓴 사람이 약간 불리하죠. 깨지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다섯 개 한 명이 남았는데 여기 그냥 다 넣어버리죠. 자동기계도 하나 남았어요. 하나 아 여기가 안 돌아가고. 너 뭐야 들어가 이 녀석아. 아 그 빌렸던 거 다시 지금 넣은 건가? 연구소 스트레스가. 자 지나가죠. 내 마른 공터. 좋아요. 일로 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중환자는 아니고 환자 한 분 올라가라. 목재는 천공기하니까 걱정 없고 철도 제철소에서 하고 있어. 이제 자동기계가 총 3개 있어야 되는데 증기심을 어디서 얻지? 수집소 자원고가 됐다. 이제 사람 좀 많이 생겨났다. 자, 빼고 그 탐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이건 철거하지 말죠. 도로는 놔둡시다. 그러면은 여기다 넣고 온실을 일단 넣어둘게요. 식량 하나. 아 근데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언제 또 이 설상궤도차는 눈보라에 휩쓸리느라 정찰대에 떨어졌고 연료도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은 차 안에 있었기에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가져갑시다. 23시간 빠르게 귀환을 하고 자 폐허가 된 창고에 나름식 목재 적당한 노력을 한 결과 눈더미에서 물자 가든 상자들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게 근데 갈 데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일단 돌아오게 해야 되나? 보통 이렇게 하면은 밑에 나오던데 탐험을 다 했나봐요 지금. 아 나중에 업데이트 돼요. 그러면 일단 돌아오자. 퀘스트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병원 연구됐고
3티어 뚫을게요. 병원 하나 지어주면 이제 문제가 아마 없겠죠? 보건 쪽은? 오!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는데 증기심을 여기서 써야 될까? 쓰자. 써보자. 그래 그래. 충고, 훈수, 벤. 훈수, 벤. 어 뭐야. 아 있네. 있네 있네. 그러면 남쪽 산길 가고 여기 기환했다가, 아니다 둘 다 기환하자. 둘 다 기환하고 그 다음 다시 퍼져나가면 될 것 같아. 오는 길에 들렀다 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시무룩한가 보다. 아! 정말 굉장한 것을 찾았다고? 계속해라. 증기심은 나중에 찾으면 된다. 그래 오고 있다 증기심. 오고 있다 증기심 녀석아. 하나 하나 하나. 지금 자동기계가 온실에 하나 넣으면은 좋아. 그러면 석탄 생산량에 배치하라니까 석탄을 하나 더 짓고요. 아 증기심이 필요하구나. 또 공장은 일부러 지금 빼뒀어요. 근데 이것도 증기심이 있어야 되니까. 병원. 그래 병원을 일단 지어둬. 병원하고 진료소의 차이가 뭐예요 근데 이게? 진료소도 있고 병원도 있으면 둘 다 좋은 건가? 누가 우신다. 아 그럼 병원 지었으면은 진료소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자 기계식 계산기. 그쵸 진료소 없애도 되겠죠? 그리고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냐 난방기 효율 업그레이드냐. 조금 있으면 추워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아 스팀 허브 중계기. 그렇지 중계기를 합시다. 난방기 어차피 두 개 됐으니까. 돌아와라 녀석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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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 사람이 돌아오면은 지금 어느정도 괜찮아질 것 같아. 아홉 개 들어갈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 진료소에 좀 들어가 있읍시다.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진료소에 있는 게 병원이랑 좋으니까. 온도 내려간다. 14개. 크. 나중에는 얘가 밥하는 거 아닌가? 이 녀석들이 밥도 만들어줄 것 같은데. 이 나름식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온도가 조금 있으면 내려갑니다. 시간을 빨리 돌려보죠. 내려간다. 온도 꽉 잡아. 내려간다. 자 와 난방기가 좋으니까 살만하다네. 세상에. 아 아래 하나. 좋아요. 따단다라라단단. 법령은 지금 뭐 당장 할 건 없네요. 불만이 영구적으로 감소한다. 근데 결투 중에 사망자가 있으면 안 돼. 이건 선술집. 차라리 진짜 공동묘지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 어 New law. Hear me. 한 시간 후면은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우리 망자들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야.
다행이다 이 말이야. 자, 증기도 연결됐고요. 난방기 효율. 오. 잠깐만. 생산에 필요한 게 줄어든다. 집적화가 좋은데? 집적화가 지금 효율이 느는 것 같아요. 집적화부터 합시다. 그리고 오면은 석탄 공사나 하나. 그렇지. 너 이 녀석. 그래. 이왕 하던 거 뭐 어쩔 수가 없구만. 너는 오자마자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섭섭하네. 오자마자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헐레벌떡 와서 증기심이다. 어이, 위에서 열기구 오는 거 보고 어 거기 증기심 있어 하면 그 위에 사람이 이 동그라미 표 이응이응 하면은 헐레벌떡 헐레벌떡 시장님 저기 증기심이래요. 헐레벌떡. 아, 정찰대 보낼 거예요. 지금 시간을 멈춰놔가지고. 야, 뭐 기쁜 마음은 알겠지만 나로서도 조금 그렇게 마음이 좀 좋진 않구만. 이렇게만 해놔도 되나? 이렇게 길을 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잘 쉬었으면은 출발. 안개 낀 계곡으로 출발. 그리고 증기심 하나 줬고 나머지 하나는 오토마톤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두 개가 되니까 오토마톤 하나 더. 아이고 무한대네. 헛. 그리고 병원에 있던 진료소를 뺍시다. 병원도 한 분을 빼고 일로 오시오.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출발. 오자마자 출발. 우리 저기 가족들 한번 만나봤으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움직입시다. 어? 저도 지금 열심히 진두지휘하고 있으니까 서로 열심히 움직여야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트절소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네. 뭐 어쩔 수 없지. 자, 석탄 374 1일 3시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더 하면은 정찰대 따님이 자원 저장고를 다 뭉쳐놨으니까 하나 더. 아, 공동묘지 맞아, 지어야지. 우리가 짓는다 그랬으니까. 공동묘지에도 이게 뭐였지? 열기구였죠. 이 연구소 뒤쪽에 하나 지을까요? 이것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도 사람이 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갈 때 이런 데 있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자동기계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의료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로와. 쓰담 분명 이거 하고 나서 시장님 대박 사건 대박. 아, 왜 무슨 일이야? 아, 쌉가능입니다. 뭐가 쌉가능이야? 아, 제가 증기심 이거 하나 가지고 생산비용도 줄어들고 아주 의료시설에서 사용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래? 그래 잘했다. 이거 출혈했다가 다시 만들어도 되려나 그러면? 잠깐 스톱. 프로스트펑크 고인물 분들 이거 출혈했다가 다시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줄어듭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아, 그래요? 취소했다가. 아, 좋아. 야, 싸졌네. 저렴해졌어. 자동기계 집적화 연구까지. 모두를 위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발전기 출력 사 티어 뚫을까?
아, 철이 부족하네.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를 미리 해둡시다. 더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효율도 늘리고, 요쯤에 효율을 한 번 더 늘려주고, 요게 있어가지고. 제철소가 증기심이 하나 더 들지 않았나요? 근데 효율이 좀 늘었으니까 이따가 한번 저걸 뚫은 다음에 자동기계 봐봐. 지금 몇 시야? 시간 안에 못하기만 해봐. 오늘은 비상교대 근무라고. 자, 2시간 남았어? 잘했어. 잘했고, 아까 제철소는 안 되네. 좋아요. 좀 많이 합시다. 이렇게만 이어주면 됐네. 아깝다, 저게 지은 거. 그러면 완벽을 위해서. 완벽이란 단어가 저랑 안 어울리긴 하지만 다 이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요? 힝. 왜 된다며. 이렇게 합시다. 좋아, 넘겨. 진료소는 부실게요. 이거 철거. 여기 진료소 맞지? 자, 병원에서 9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자동기계는 여기 지어지면은 바로 저쪽으로 갑시다. 여기 우는 소리 들려, 병원에. 이게 뭐야? 자료 추가 배식. 아, 지식이 늘었다. 여태까지 클릭도 안 하고 있었잖아. 있는지도 몰랐음. 점점점. 환자 분류하면 안 돼요. 자, 지어라. 이거는 식량을 좀 늘려야겠네요. 식량. 아, 뭔가 뿌듯해요.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실라나? 뭔가 그냥 1지구 때와는 달라서, 아, 불안하기도 해. 한편으로는 지금 마음속에서 너무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 지금 1지구에 비하면 여기는 거의 뭐 유토피아. 여기 유토피아야 정말. 1지구 때는 여기서 벌써 한 몇 분 정도 돌아가셨거든요? 유토피아야. 선술집, 장례식. 그래, 할 거 없으면 장례식이지. 멘붕이 안 되고 싶다. 자, 이거 다 지어지면은 매일같이 사람이 죽는데 뭐하러 기념해? 라고. 그러지마 호날드 이 녀석, 그러지마. 자, 주택 5개를 건설하십시오. 17일 남았네요. 모든 정찰대 예산 석탄 8,000개? 석탄 8,000개? 석탄 8,000개가 남의 집 이름도 아니고. 그러면 그 증기식 석탄을 어떻게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네. 천천히 합시다. 그럼 뭐 방법이 있겠죠. 5개 하고, 이 멀리 있는 데를, 여기를 자동기계를. 도착했니? 그래, 담험. 오, 갑니다. 여기도 생겼네요. 외로운 바위, 부러진 나무. 요렇게 가볼까요? 일단 부러진 나무부터. 거의 다 1시간이면 좀 있으면 곧 도착하고. 17일이면은 좀 먼 편인가? 가까운 편인가? 여기 쌀쌀하죠? 추움. 난방. 추움. 춥다. 17일. 나를 불안하게 하려고. 맞다. 철과 석탄. 눈 덮인 고개. 쭉 갑시다. 여기랑 여기 정찰하면 이제 끝인가 보네.
자, 97%. 어, 온도 낮아진다. 헤헤헤헤. 이때 효율을 좀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헤헤헤헤. 여기 틀어줘야 되려나? 이 정도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증기심이 하나가 좀 부족하긴 한데. 효율 업그레이드. 사람 있으니까. 그래, 여기만 좀 틀어주자. 어, 여기 오토마토는 안 틀어줘도 돼. 기계 녀석이 뭔 추위야. 다섯 명. 이러면은 다음에는 주택을 좀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여기 추워지니까 일단 효율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 데이드림랜드님 1개월 구독해주셨었네요. 감사합니다. 천류초양님도 2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발전기가 올라가서. 야, 뭐야! 잠깐만! 스톱! 누가 석탄 이렇게 많이 먹으래? 어? 어쩐지 석탄이 안 모이더라, 이 녀석들아. 깜짝 놀랐네. 야, 누가 나몰래 전원을 키라고 한 거요? 어? 이 녀석들이. 전원 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 뭘 또, 그래. 응? 또, 쑥스럽게. 뭘 또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 이 인정 없는 주위에서 자동기계 거? 아, 나 참. 의심해서 미안해. 나쁜 놈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아니, 처음에는 아주 오토마톤 저거 날먹하는 놈으로 단단히 나한테 찍혔었는데. 의심해서 미안해. 일단 주택 지어야겠죠? 합숙소. 기계야, 고마워. 자원 저장소도 하나 더 지어줍시다. 아니다, 이걸 석탄으로 돌리면 되겠다. 요렇게 변경. 석탄. 좋아요. 석탄 채굴 효율은 이따 올려주려고요. 지금 3시간 남았죠. 아, 증기심이 필요한데, 우리 근데. 증기심이. 이제 청공기를 좀 빼도 될까요? 그러지 않을까? 청공기를 좀 빼고. 빼도 돼. 나무 지금 너무 많아. 나무 쓸 데가 없어. 철을 좀 캐게 할게요. 여기 그럼 꺼도 되겠지, 이제 온도. 들어와. 아, 나무가 연구에 계속 쓰여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야, 미안하다, 그러면. 돌아가선 분들 다시 돌아오십시오. 난방을 켜줄 테니까. 그러네. 어쩐지 연구가 계속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 자, 계속 이동. 고립된 대피소부터 일단 먼 곳부터 갑시다. 나무도 좋아요. 여기서 쓸만한 것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어? 증기 트럭이다. 폭풍은 16일. 야, 근데 이거 불안한데? 여길로 가면 휩쓸릴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죠. 좀 휩쓸릴 것 같아. 합숙소 연구 완료. 전초기지까지는 가지 맙시다. 옛날에 우리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불안해. 사티어. 오, 자동기계 집적화 2를 뚫을 수 있네. 그쵸? 철이 좀 모자라요. 증기식 제철소는 야,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게 될라나? 일단 요거는 보류해두고. 왜냐면 증기심이 두 개나 들거든요 지금. 일단 주택을 먼저 합시다. 증기심 몇개 가져오나 상황을 보고
그다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적화는 뭐예요? 아, 석탄 채굴 최적화 이거. 그 다음엔 저걸 갑시다. 불만이 늘고 있어요. 제거 5개 주택. 조금 있으면 온도 확 내려가네요. 좀만 한 40도 정도 내려가나봐요. 자, 한 시간 후에 냠냠냠냠냠냠냠. 뭐? 한 명? 뭐지? 오토마톤인가? 한 명? 한 명은 뭐지? 증기심 3개 가져갑시다. 돌아올까? 아, 어떡하지? 이거 위쪽까지 가야되나? 아, 결단의 시간이다. 빨리 짓고 하자. 그래, 호다닥 호다닥 짓고 오자. 호다닥. 불안하긴 하지만 나무가 식량 목재 하나 더 해줘야겠네요. 자, 먼저 전구. 버텨야 해. 몇 도야? 50도인가? 40도. 이거 2단계지. 오케이. 난방기는 괜찮다. 식량은, 아, 그러게. 식량이 빨리 안 모이네. 온실 그거를 지어주면 될 것 같아. 아니면은 나중에 오토마톤 하나 더 넣어도 되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어, 공장에 다섯 명 노네. 그러게. 어!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다. 왔다가 갑시다. 그러면 공장에, 그동안 공장에서 주무신 이, 어디갔어? 나오십시오. 공장을 나오셔서 밥 만들어. 고든 램지.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밥 좀 하세요 얼른. 어? 그 쉬셔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병원에 저기 가서. 고든 램지 온. 나무 입니다. 병원보다 제철소가 약간 급하긴 하네. 세번 하나 두고 제철소. 좋아요. 70에 9시간이나 걸리긴 하네. 그치? 자, 주택 연구 완료. 석탄 채굴 최적화 좋아 보이죠? 여기서 솔직히 1등 공신은 연구원들이야. 그쵸? 연구원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잠깐, 이게 얼마나 들지? 35목재 25철. 철이 부족하네요. 철이 부족해, 철이 부족해. 일단은 업그라면 싸져요. 텐트 위에 누르면 있다고요. 텐트 건물 철거. 업그레이드가 어딨지? 어, 아, 주택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요. 업그레이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주택 위 누르고 텐트 위에 건설. 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싸지나 보구나. 27목재 25철. 그래도 25철이나 들어요 지금. 그러면 요거를 빼고 난방 꺼. 어차피 여기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 전까지는 지어드릴게요. 어, 식량 500개 채웠다. 고든 램지가 잠깐만 그만해 그만 만들어. 아, 깜짝 놀랐네. 언제 이렇게 만든 거야? 기를 쓰고 이약 물고 만들어 버리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식량 좀 만들랬더니 석탄 목재. 저 목재는 지금 우리 안 캐고 있으니까 꼭 만들라 그럽시다. 주택을. 아, 오늘 트위치가 많이 끊기나봐요. 제가 지금 비트레이트를 많이 낮췄어도 트위치 자체가 현재 많이 끊기고 있답니다. 좋아. 석탄 채굴 최적화. 자원저장고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거 자원저장고를 업그레이드 좀 시켜줘야. 어, 이거 주택 이쁘겠다. 우와, 이게 바로 그건가? 퇴근해도 집이 어차피 코앞이라 여기서 자야 된다는? 과장님이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너 집에 들어가는지 하고 여기 창문이 여기 있으니까. 자, 선술집. 다단다라다단단다단다라다단다단다단다단. 오! 증기심 엄청 많아요. 호다닥. 호다닥 하고 지금 시간 멈춰 놓고 어, 여기 딱 들어간다. 좋아요. 아, 근데 너무 많네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건 회수합시다. 지금 여기는 증기심이 6개 있으니까. 물자 트레일러 드레드노트까지 갔다가 이건 바로 회수하러 올게요. 2시간 2시간 22분. 선술집에 여관주인 한 명. 어, 희망이 증가한다. 좋아. 그리고 자원 그게 다음날에 이제 업그레이드 한 분 맞구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지? 이거 우리 지은 거 그대로 있나봐요. 이거 봐. 지원 요청 뉴 맨체스터. 대장님, 심한 동상에 걸린 채 탈진한 남자가 방금 도시에 와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뉴 맨체스터라는 인근의 도시에서 왔다는데 주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또한 다가오는 태풍을 두려워하여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정찰대를 보냈지만 그만 살아남았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쪽 시민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오케이. 중환자. 생존자 집단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의료 지원까지 좀 해달라. 뉴 맨체스터를 찾아야겠네. 잠깐만. 이거 바로 돌아오게 하는 거 어때요 지금? 시간이 별로 비슷할라나? 그니까 이게 바로 옆인데 이 사람이 돌아오거나 이 사람이 돌아오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돌아오려면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럼 여기 갔다가 외로운 바위 찍고 그 다음 갑시다. 아래가 아직 여유가 있어요. 아, 보자. 1일 19시간. 그러네. 바로 오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한 팀 더 만들기에는 한 팀 더 만들 수 있네? 아, 근데 현재 한계가 있어. 아,
위쪽은 바로. 그 환자 어딨어? 이번 중심 4명. 오토마톤 정찰대는 쓰기 싫어. 당황할 거 아니야. 저게 뭐지?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닌겐. 야, 대장님, 뉴 맨체스터까지 도와주실 겁니까? 우리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저버릴 순 없다.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 뭘 해도 욕을 먹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를 풍족하게 해줬던 이유였구만. 응? 이게 지금 우리를 풍족하게 해줬던 이유였어요. 우리의 의무만큼 저버리지 말자고? 마이크? 이 녀석? 어? 외계인이다. UFO의 그림자가는 아니구나. 자, 자원자전거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석탄 최적화했고, 증기식 석탄을 할까요? 석탄이 진짜 많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증기심이 어차피 많이 들어오니까 증기식을 갑시다. 제철소는 당장에 지금 석탄을 진짜 미친듯이 많이 필요해. 정말 일단 석탄 먼저 하나하나 합시다. 하나하나 주택. 무슨 일이지? 쿵쿵 소리 났는데? 뭐시? 여기가 석탄인 것 같은데. 와, 일단은 자동기계 전원을 폐지시키면은 작업장은 갈 수 있는데 끄고 사람들을 보낼 수 있긴 해요. 여기에 잠시 꺼져있어. 그러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라. 여기 켜줄 온도계를. 오케이. 뭐야 또? 아이고. 아까 누가 개발했다고 하더니, 야, 사고까지 나버렸네. 효율이 10% 감소한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친다고 하잖아. 모든 자동 속도를 낮추는 거지. 미안, 고쳐줄게. 왜냐면 이걸 하면은 맨체스터의 시민들을 못 구해. 맨체스터의 시민들을 포기하자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맨체스터 시민들까지 구하려면은 의족이 있으니까. 우리는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둬야 돼. 75개 발전기 효율 업그레이드. 지금 제철이가 56개죠 발전기 효율 업그레이드하고 석탄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6명 좋아. 맞다. 부러진 차량, 부서진 차량, 버려진 제재송.
아 이건 안 돼. 이거 돌아옵시다. 지금 14일 남았거든요? 근데 얘가 가진 게 증기심 6개랑 133개. 이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좋고. 저거 못 돌아오면은 게임 오버지 뭐. 이거 노세이브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큰일나지 큰일나. 진짜 진짜 소중한 자원이 돌아왔어요. 맨첼터. 그 다음에 증기심 갔다가 잠깐 스톱. 증기심 갔다가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였죠? 일단 오토마톤 하나. 그리고 증기심 석탄 광산. 온도 낮추고 8시까지 다음날 일해야겠네. 아 MMBN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증기심 속단 강산 좋아. 법률은 밀주 지친 심신을 달래라. 매운 그런 안 되지. 어, 석탄 늘어난다. 돌아오고 있나? 돌아오고 있고. 한 시간 후에 저쪽 오른쪽으로 가네요. 아, 의수족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의수족이 해야 돼. 철은, 그, 4티어를 좀 뚫어줘야겠어요. 오토마토 온. 증기식 석탄 광산 온. 오. 근데 이게 난방기 켜도 안 되는 거는 중계기 지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닌가? 될라나? 따뜻해질라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겠네? 잠깐만요. 집착하면 되겠지? 지금 시간을 멈춰놨거든요. 다 하려면은 아, 다 안 들어가네. 따로따로 지어야 되네. 어, 다 하려면 안 돼.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표시가 들어가나? 어 표시 들어간다. 됐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아깝다리. 이거 왜 한 대가 안 나지? 한 칸만. 됐다. 철 부족해. 아니야, 할 수 있어. 일단은 환자가 내 분.
고든 램치 하나만 해. 놀라 그러고. 어, 건설한다. 됐다. 어, 녹는다. 그리고 철 대체 늘어났어요. 딱 들어서게 여기다 됐어. 건설합시다 이제. 아, 어... 가고. 이 친구 어떡하지? 밑에 내려보내야 되나? 아, 좋아, 정찰대. 위부터 보내자고요? 폭풍이 오고 있는데? 아, 이거 갈 수 있을까? 위부터? 그래요, 가보자. 1일 바로 보내. 정찰대 충성. 좋아. 가벼운, 잠깐만, 이거는 4티어를 뚫는다. 중계기 업그레이드 한다. 증기식 제철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어디 갔니? 자동기계 집정화 이거 VS 제철소 업그레이드. 좋아. 제철소. 어? 병원 들어갔어? 어, 어, 자동기계 나왔다. 더 만들어. 더 만들고. 잠깐만, 침착하게 합시다. 자동기계. 오토마톤은 못 만드나? 병원 자동기계가 있네. 병원 자동기계. 고든 램지원. 선술 지원 일단. 연구소 춥다고요? 아, 그러게, 연구소 춥다네. 이거 다음에 중계기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식량, 석탄, 옥제, 석탄. 됐고. 중계기 범위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지워주자. 자, 원자장고 이런데 지워도 되려나? 이 폭에 지워주자. 나이스. 중계기. 그 다음에 그 다음 법령은 그걸로 할게요. 의수족. 좋아. 짓는다. 좋고. 식량 정도? 야, 그래. 고맙다. 아, 하나도 고맙다. 관측탑. 여기서 증기식 석탄 광산 하나 더 지읍시다. 이렇게 티어를 다 올려버리자. 그냥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한 명이 어디 지으러 가고 있나? 짓고 있다. 짓고 있고. 좋아. 다시 온도가 내려가나요?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은 잠시만요. 난방을 꺼도 증기기도 업그레이드 시켰고 한여름이다. 한여름이래. 이 정도 한여름이지 진짜. 와, 증기기가 전 이런 점이 좋아요. 지으면은 눈이 싹 녹아내리는. 참 좋아. 쌀쌀하네. 자, 쌀쌀하면 공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후끈후끈하게 저기 어? 즐겨야지. 오토마토 만드는데 좋고. 장착할 때 석탄 8000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티 올라왔나? 티 올라갔다. 자, 의수족 갑시다. 의수족이 여기 아래 있었나? 저 요양원. 히어미 중계기 있는데 이게 연구소였죠. 딱 붙여서 이런데 지어주고. 어우, 됐다. 어, 됐다. 여기 딱 들어간다. 헤헤. 어, 좋아. 범위 업그레이드. 와, 범위 진짜 높네. 4티어 철 75개? 철 75개 되면 4티어 갑시다. 오! 다행이야. 그러면 자네 미안하지만 이젠 일해야겠네. 어? 저기 너무 미안한데 일어나자마자 어?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자네가 있는 그 뉴 맨체스터의 도시를 살리려고 하면은 하루가 지금 어? 모자라다고. 요양원 하루가 모자라. 자, 오토마톤 들어가고. 75개 52개 목재. 뉴 맨체스터 고! 어, 나무 캐고 있어요 지금. 뉴 맨체스터 좋고. 실업자며 지금 남은 사람이 노동자가 남으셨구나. 고든 램지 하셔야겠는데? 고든 램지 하나요? 오케이. 빨리빨리 생산 안 하나? 빨리빨리 이 기계 녀석이 업그레이드. 좋아. 둘 다 증기식이 됐죠. 일단 하나 더. 연구는 4티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오, 좀 나라답다. 뉴맨체스터 도착. 이 도시는 우리 도시보다 훨씬 컸지만 인구에 비해 기술력은 한참 부족해 보였습니다. 앗, 이거 완전 문명 아닙니까? 자, 일단 들어갑시다. 상황이 어떤가. 아이고, 이게 이거 우리 건데. 1지구에 이거 1지구의 내 모습이잖아. 판자촌 한가운데에서 발전기가 희미한 빛을 발했습니다. 겨우 1지구 때 우리가 평행세계인가? 다 판자촌이었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아주 너무나 많았고 그들은 병에 걸린 데다 굶주린 것 같았고 대부분 제대로 된 거주지조차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폭풍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돕겠다.
우리가 살아남는 데 집중해야 한다. 와, 야, 이거 1지구 때가 또 생각이 나네. 그 수많은 인구들. 돕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 원조 뉴맨체스터를 찾았지만 그곳의 시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바람을 휘몰아치는 영구동토를 건너 그들에게 물자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자동기계뿐입니다. 어? 그럼 그거 했을... 아, 할걸! 자동기계 그거... 그... 왔다갔다 하게 하는 거 그거 연구하면 되겠네. 그보다 더 많은 건 특히 식량과 석탄도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에? 자동...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600초 잠깐만, 침착하죠. 침착하고 계량형까지 가야 돼? 나 이거를? 내가 이걸 계량형까지 이걸 가야 되나? 어, 오토마톤 효율을 높여야 돼요. 비상 교대 근무 온. 비상 교대 근무 온. 비상 상황이다. 비상. 다 일어나. 이럴 상황이 아니야 지금. 자, 열심히 일하고. 뉴 맨체스터가 위험에 빠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다. 어떡하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진짜 돌아가시겠네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자동기계 직접화. 일단은 부서진 차량과 버려진 제재소에서 얼었다. 빨리 돌아와야겠네. 이 지구는 사냥이 안 돼서. 철, 석탄 얼마야? 됐다. 아래까지 가야 되나? 아, 이거 제재소라. 근데 나무가 필요 없을 텐데. 이거 바로 와야 돼요. 돌아. 600철, 600 목재도 있네. 젠장할. 젠장할. 자동기계 하나. 7, 1, 1. 자동기계 돌아가죠. 자동기계 하나는 요거는 원조를 보냈는데 좀 쓰면 되겠네. 덤이나 좀 캐기하고 있죠. 얘 오토마톤 빨리 안 캐는 것 같은데? 지금? 잠시만요. 온실을 여기 들어가게 하고 빨리.
아, 이런 걸 보면 미안합니다. 아, 제가 좀 더 그 야근을 안 했으면은 한 분이라도 저기 괜찮았을 텐데. 미안합니다. 자. 이거 돌아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파손된 설상차 가는 게 좋을까? 지금 12일 남았죠. 12일 남았으면은 다 돌아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철도 어디에서 우리가 구해올 수도 있으니까. 좋아, 완전히 들었고요. 오토마톤 집적화는 뭐죠 이게? 집적화 요거의 정체를 모르겠네. 능률이 더 오르는 건가? 이게? 10%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할까? 90%로? 미리 해두는 게 낫겠지? 한 10일 정도 남으니까. 철 100개. 제철소는 다 지어놨어요. 제철소는 다 지어놓은 상태고. 아, 근데 제철소 업그레이드 하는데 너무 오래드네. 연구소 야근하고 있으니까. 노 워크데이 엔드. 아, 장례식에서 공동묘지 지금. 모리스님. 모리스님. 아, 탐사대. 철 106개. 목재 235개. 런. 5티어냐? 석탄채굴 합리 아니야. 5티어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철을 많이 모으면 되니까. 이것까지 하면 석탄도 이득 볼 수 있으니까. 난방은 지금 언제 추워지지 우리? 아, 다 떨어지긴 하네. 그치? 일단 뚫어놓자. 그래도 확실히 뚫어놓는 게 맞아. 뚫어놔. 법률은 여기서 주고 갈게요. 한 분이라도 더. 요양원 그분 다시 일하게 하래. 어쩔 수 없지. 확실히 어쩔 수 없지. 이게 일을. 자, 오, 철 멋있긴 하다 이거. 11.1시간 버텨야 해.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거를 자동기계를 여기다 놓고 기술자 한 명 고든램 찬 다음에 세 명을 여기 찍게 합시다. 노동자분 들어오시게. 와, 석탄 진짜 빨리 낸다. 집으로 가자. 될 수 있겠다 이거면.
235개, 석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오토마톤 집착화? 이게 당장은 이득이겠죠? 그쵸? 저장고도 좋고 지금 온실도 지어야 되겠는데 이게 당장 이득인 것 같아요. 창고는 있긴 있는데 식량, 석탄, 석탄, 식량, 식량, 식량하고 석탄만, 아 목재 이걸 변경시키자. 이렇게 당분간은 그 저장고 지을 때까지는. 왜 또? 어? 아니 야근이 싫다 하네. 3일? 맨체스터를 위하여. 맨체스터 4D 맨체스터. 아 젠장. 살려야 돼.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95철. 어 철 마구 늘어나고 있어요. 오토마톤 집적화하면은 오 철 진짜 빨리 늘어요. 대형 자원 창고. 자 좋고 혹시 모르니까 저장고는 하나 더. 어 저장고 하나 더 지어줍시다. 철만 살짝 늘려줄게요. 맞다. 이때 오냐 근데? 하필이면 이때 왔니? 아래 갈까요 이거? 아래는 여유가 있죠 지금. 하나 더 짓자. 이때 오니 하필이면 284213. 철 하나 대형이 언제 늘지? 다음날 기다려야겠네. 하나를 더 지어야겠다 그러면. 자원저장고. 와 이렇게 자원저장고를 많이 짓는 것도. 여기 목재 터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지금. 어 석탄 진짜 빨리 낸다. 11 저 5시간 오면 옵니다. 어어 어? 그렇게 추워진 데가 없는데? 우리 중계기 때문인가? 그런가 봐. 우리 중계기 때문일까 봐. 마토니 하나 놀고 있죠 지금. 그죠? 마토니는 밥할래? 그리고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되면 지어야 되니까 바로. 됐다. 마토니 밥하고 효율적인 수집 찍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수집이 더 빨리 늘 텐데. 일단은 자원 한해서 오토마톤 집적화는 했거든요. 창고도 하고. 아 수집이 이거 수집 속도 향상이 이거 아닌가?
석탄 더미 그거구나. 이거는 그 이걸 수집한다는 게 아니라 잔해에서 얻는 거구나. 그렇구나. 지식이 늘었다. 공항용 자동기계 뭐지? 자동기계. 의료용은 아니고 일단 업그레이드 할 거는 다 챙긴 것 같아. 난방? 난방 슬슬 효율 때 효율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석탄이 이제 거시기 됐으니까 난방 효율을 갑시다. 채굴 합리화. 채굴 합리화도 좋아 보인다. 이거 일단 난방 효율부터 25분 너무 온다. 왔다. 출발하자. 4D 맨체스터. 어? 여 바파던 아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 고. 그리고 아 이거 어떡하지? 갈 수 있을라나? 10일인데? 얼른 위에 나갔다 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아 못 갈까? 아 못 갈까 이걸. 욕심인가? 아 근데 얘는 어차피 이쪽으로 갈 거라. 그지? 얘는 어차피 이쪽으로 갈 거야. 시간 얼마나 걸리냐면요 24시간. 하루 걸려. 하루 와요. 가자. 왜냐면 여기가 위험하면 여기 먼저 아마 얼어붙었을 거야. 가자. 우리 훗. 어? 아니 이 한마디만 할게요. 젠장. 야, 젠장. 어? 젠장. 야, 그래. 야. 와. 이게 지금 안 돌아가는 게 95 목재. 목재. 다음 업그레이드 온실로 하면 됩니다. 돌아간다. 와. 아찔하다, 진짜. 아찔해진다. 산업용 온실. 온실 다녀라. 젠장? 목재 40 됐다. 자 이거를 저 오토마트 나왔고 대형 창고 하면 뭔가 달라질라나? 어구! 용량이 어마어마하네. 그쵸? 일단 들어가 있어. 일단 들어가 있고. 끊긴다. 석탄도 해줘야 돼. 알아. 이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법률은 지금 우리가 다 해놨습니다. 이런 끝내고 75철.
날 음식 왜 하냐고요? 뭔 소리야? 나 이해 못했는데. 아, 날 음식 눌렀다고 내가?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으아, 감사합니다. 잘못 봤어, 식량을. 이렇게. 아, 참 좋다. 옥제도 이거 정도 식량으로 해야 되겠다. 울어도 되나? 크크크크 4D 맨체스터. 아, 진짜. 아, 이거 연장 근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끔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 궁금해져. 이건 풀 영상 올려드릴게요. 온실은, 왜냐면 증기심이 하나 드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되면은 바로 산업용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따, 추워진다이, 추워진다이. 온실은 아무래도 이 증기심에 있는 게 낫겠죠. 따뜻하게 이쁘게 진짜. 3단계 난방은 괜찮아 보이는데? 어? 좋아. 증기심 철.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됐고. 그리고 오! 오! 이것이다. 15%나 늘려주네. 마구마구 만드세, 음식을. 그리고 킹토마토는 하나다. 자, 좋아. 자네들은 뭘 발견했나? 날 음식! 갖고 와! 튀어 튀어 튀어!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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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오토마톤 일단 여기 넣어둘게요. 주사장도. 음식 빨리 만든다. 좋다 좋다 좋다. 이거다 이거다. 석탄 어마어마하게 저기 많이 올라가네. 크, 돌아버렸고. 돌아버렸고. 다른 것도 봅시다. 뭐 있나? 석탄 채굴 합류하고. 50개 목재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괜찮아요. 50개 목재를. 됐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석탄 채굴 합류. 석탄 8,000개나 필요하니까 우리 지금. 튼튼해 보이는 녀석이군. 좋아요. 다 자동기계로 돌릴 수, 선술집도 기계가 할 수 있나? 어서 오십시오. 야, 다 여기서 놀고 있구만. 이 누구야, 리틀볼이 기계가 하니까 이 팀베스트 폴더 이 녀석이 확장팩 나왔다고 말이야.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선술집에서 지금. 이름 딱 기억해뒀어. 할 일이 없다고 띵가띵가 놀고 있네. 자, 시간은. 우와! 온실 하나 더 짓는 것 같아요. 증기심 남아뒀는데. 좋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온실을?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어. 해산? 해산?
한 명만 해산 어떻게 하더라? 해산 좋아요. 원실 올라가고 있어요. 좋아. 아주 좋게. 변경 철. 이놈의 철은 괜히 또 많이 지어놔가지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좀 불편하죠 지금. 계속 끊겨가지고. 와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자체 문제. PC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 으아 따뜻해진다. 아 PC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좋아. 좀만 참으십시오. 유튜브에는 풀버전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식량 봐 식량. 대장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다 도시락 배달 아직 저기 좀 곧 있으면 갑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보내달라고. 알았어요. 곧 갑니다. 포장 중이라고요. 고 됐다. 야 석 야, 나도 같이 참여하자. 이게 나다. 나도 시위하고 싶다. 아니, 나 이럴 줄 몰랐지. 얘네가 지금 한번 아니, 여기가 마지막 퀘스트인 줄 알았는데 석탄은 아니잖아, 지금. 아, 근데 자동기계 자동기계 4개 어떡하지 이거? 자동기계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얘 갖고 오고 있지 않나? 6개 갖고 오고 있거든요? 6개 갖고 오고 있어. 잠깐만 온실 시민들이 지쳤습니다. 미안해 부디 맨체스터 다 살아야겠어. 일지구 때 아픔을 우리만 이기심을 가지면은 안 되겠더라고. 지금 우리 먹고 살만 하잖아. 조금은 불평은 있더라도 미안하다 야. 이쯤 되면은 말 나오지. 야 대장님 고향이 맨체스터인가 봐. 중얼중얼.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 말 나오지 이제. 아니 대장님이 뭐 미쳐버리신 건가? 어? 아 누굽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정은 약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자충가? 내가 쓴 건가 이거? 그 과거의 삼국지 계략처럼 이 문서를 보거라. 이 그 조조가 황제님이 보낸 서신이라고 내가 써놓고 이렇게 이 문서를 보거라. 누군가 나에게 이런 걸 보냈구나. 자 취사장 정도는 이제 빼도 될 거예요. 취사장 정도 이제 빼고 사람은 없는데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 자동기계 5시간 이후에 공장. 이거 어쩔 수 없이 중기 경험
공장 어쩔 수 없이 좀 해줘야겠어요. 식량으로 돌렸던 거를 석탄으로 좀 돌립시다. 식량이 지금 넘어도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 돌아오라고 해. 그리고 미안합니다, 공장에 있는 여러분. 비상급이다. 어쩔 수 없어. 한 시간만 기다리세요. 곧 오거든요. 이것도 해산시키지 말고 혹시나 모르니까 좀 기다려볼까요? 또 다른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토마톤 세 개 더 만들어. 탄광 업그를 하나만 해줍시다. 계량형 탄광을 쌓는. 어? 바로 되네 그냥? 일진기심으로. 어, 너무 좋고. 이러면 창고 돌아가. 튼튼해 보이는 녀석이군. 우리 거 아니야 그거 임마. 튼튼해 보이는 주디스 이 녀석아, 우리 거 아니야 그거. 우리 건 줄 알고 있어. 수출용이야 이거. 목재 바닥 났다. 목재가 바닥 났어. 슬슬 그러면 지금 오토마톤이 3개죠. 하나를 빼고 가겠습니다. 맨체스터로. 바빠. 하나는 우리가 쓰던 중고입니다. 불만은 없겠지 중고를 받더라도. 자. 손절. 시민들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부터는 저들이 직접 살아남아야 합니다. 제철소 이제 빼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빼고 손절해버렸어. 온실 두 개 다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전부 시민이니까. 아, 혹한이네? 혹한이야, 혹한. 어? 이거 켜, 이거 켜. 석탄부터 다 켜자. 석탄 캐고. 석탄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7일 남았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석탄 지금 엄청 빨리. 이게 경제 지표를 좀 볼까요?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경제부 장관. 일당 5,404. 일당 5,404. 해산. 식량은 경제부 장관, 식량 어떤가 상태가? 일당 500. 충분합니다. 뉴 맨체스터를 구하자. 이제 우리의 사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심을 품었던 기술자들을 앞으로 놨습니다. 예전엔 대장님의 의견에 반발했지만 그 저기 지연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맨체스터. 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아끼시는 그 대장님의 모습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디로 온. 우디로 떴다. 시작해볼까?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신 모리스 모원님에게 다같이 조의를 표합시다. 자, 3초간 묵념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리스 센세. 좋아요. 석탄 소비량 감소.
혹시 모르니깐 지금 또 추워질라 그러나요? 추워질라 그러진 않죠. 혹시 모르니까 하나 지어둡시다. 목재가 좀 없네. 철 비상근무는 이게 취소가 안 돼. 열 좀 있어. 주택은 다녀라. 목재가 많이 부족하네. 기계가 다 쉬어야겠는데 다? 너무 많이 노는데? 이러면 연구자들이 불만이 쌓일 수 있는데. 아니 연구를 우리밖에 안 합니까? 이 지금 산업화된 도시에서 우리밖에 일을 안 한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구해. 석탄 8000개. 식량은 벌써 다 모였네요. 철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을까요? 철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불만 줄어든다. 오, 그래, 난방. 야, 이거 난방비를 저 공장에서 어? 어디서 땡까먹고 있나 했더니 공장이었구만. 이거 어디서 석탄이 자꾸 나가나 했어. 자, 오, 엄청 빨리. 경제부 장관 지표 보여주게나. 자, 석탄은 5404. 뉴맨체스터에 조금 있으면 도착합니다. 야, 좋네. 아주 살판 났어. 살판 났어. 살판 났어. 이뻐. 빅벤인 줄 알겠다. 이 정도면 1지구에 비해서는. 이러면 결투장 하나 더 중앙에 딱 이쁘게 심시티 들어맞게 이벤트. 야, 주택도 따뜻해지고 UFC도 열리게. 좋아요. 올라갑니다. 그래, 주택 저기 뭐야 그것도 해줬으니까 과부 업그레이드 그것도 좋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해둘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발전기 범위 업그레이드 이거 좀 내립시다. 그 다음 창고 늘려주고요. 150목재가 되네. 이쁘게 지어야지. 딱 맞게. 철은 사실 지금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 그래, 쉬어. 기계가 다 할 거야. 이게 미래다. 이제 쉬어도 돼. 불만이 없어지는구나. 전부 다 사람이 먼저지. 절로 하고. 좋다 좋다 좋다. 자, 데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맨체스터님도 모두 고맙습니다. 다 쉬시오. 8000기까지. 오, 혹시 모르니까 과부하도 연결하자. 과부하도 해버리자. 우리 깼나? 우리 도시의 최후의 시련이 시작되는군.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 될 거야. 뭔가 온다. 뭔가 온다. 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엔딩? 모리스 부호님, 우리는 미래를 지키는 자로서 선택받았다. 하지만 겨울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아, 고맙습니다. 벡토리얼님, 다른 도시를 발견했다. 추위 앞에 아주 무력해진. 다른 사람들이 다 구하지 말라 했지만 그 도시의 이름은 맨체스터. 우리는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생명이 더욱 소중했기에. 아재님도 2년째 구독 고맙습니다. 모든 보관소를 지켜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뉴 맨체스터를 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썼다. 그리고 인간성을 지켜냈다. 우리는 이 유산과 함께 살아가리라. 모어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2화가 끝이 났네요. 아, 역시 너무 재밌어요. 그죠? 아, 역시 너무 재밌네요. 정말. 근데 이 난이도가 왜 여러분들이 1화에 비해서는 좀 괜찮다고 한지 이제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요게 좀 순한 맛 카레네. 뉴 맨체스터가 약간 무섭긴 했는데 사연구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초반에 3화는 당분간은 못하고요. 당분간은 이제 하스스톤의 새해가 밝아가지고 한 3일에서 5일간은 여관에서 좀 즐길 예정입니다. 한 이후에는 프로스트 펑크 3, 4, 5화 정도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그게 있을 예정이에요. 용과 같이 극투, 그런 다음에 트로피코 6. 할 게임이 너무 많아. 할 게임이 너무 많아. 지금 예약되어 있는 게. 차근차근 하루를 즐기고 인생을 즐깁시다. 앞에 놓여져 있는 게임들이 다들 재밌는 거니까. 3타로도 남아있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이 또 다 빠졌네요. 이거는 풀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재밌게 시청하십시오. 끝까지 이 뉴 맨체스터를 도와주는 저희 무슨 나라지? 옹냠나라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쫌밤!